자, 갑니다. 우리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병사 이렇게 됐어. 어? 그럼 우리 형용사가 뭔지 잠깐 볼까? 알죠? 형용사는 우리말에 이렇게 좀 플러스가 아니지. 우리 한국어에는 어떤 단어를 니은으로 붙이는 말도 있어. 아름다운, 그지? 행복한, 영리한, 그지? 그죠? 그러면 저 배웠어. 우리 형용사는 얘 왜 탄생했죠? 당연히 얘도 무조건 누구만 설명하려고? 그렇지. 명사가 어떠어떠한 상태이다를 설명하려고 탄생한 거야, 그지? 그럼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 자, 첫 번째 알고 있어 이미. 첫 번째 어휘다리 당연히 명사 바로 앞에, 그지? 영어는 자리야. 이렇게 자리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알잖아. 예쁜 소녀 어떻게 돼? Pretty girl. 행복한 여자, happy woman, 그지? 잘생긴 소년, handsome boy, 그지? 두 번째 자리 어떻게 되지? 요 앞에 있는 요 주어인 명사를 설명하죠. 어디 뒷자리에 가서? 비동사 뒷자리에 가서. 그지? 이렇게 오잖아. 왜? She is happy. 그죠? My mom is sad. 우리 엄마는 슬프다. 이런 식이지. 그래서 구석에 가서 막술뭐 엄청 드시잖아. 슬프고. 아, 그래? 그래? 원장님도 맥주만, 난 맥주만 먹어, 맥주만. 소주 이런 거안 먹어. 너무 독하잖아. 맥주가 이 젊은이들의 상징이잖아. 그지? 저, 보시면 알다시피, 고등학교 졸업한 지몇년안 됐습니다. 얼굴 애면 딱 보시면 아시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한 3년 정도 됐어요. 자,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형용사야, 형용사, 그지? 자, 그러면, 형용사처럼 쓰이는, 이거를 먼저 이것부터 얘기할게.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투 부정사를, 아까 명사적 용법이라는 걸 설명한다고 했잖아. 이걸 무슨 용법으로 하냐면, 형용사 용법이라는 게또 있어. 저는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일단은 저거만 놓는 거야. 하도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저거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하지 않아, 그지? 일단, 저거만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 얘기합니다. 자, 갑니다. 얘가 형용사 자리에 온다는 건 뭐냐면, 결론부터. 자, 갑니다.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된다 그랬어. 명사. 그지? 뒷자리에, 이렇게 투명 살펴. 아까는 동사 앞에? 동사 뒤에지. 자리가 틀려지면 영어는 뭐가 틀려질까? 아, 그렇지. 우리는 단어 자체를 뜻을 바꿔. 알잖아.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는 이렇게 바꾸지. 근데 우리는 다른 말 하려고 공부할, 공부해야 할 숙제가 많아. 공부해야 할 숙제가 있어. 공부할 수학 과목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바꾸죠. 방금 것이나 기가 아니라 내가 뭘 했지? 뭐뭐 해야 할, 뭐뭐 할 이런 말로 바꿨죠. 한국은 이렇게 바꿔. 맞지? 얘네가 바로 이 자리가 뭐야? 이 자리야, 바로. 우리말에 요거야. 우리말에 단어의 말, 동사 단어의 이렇게 리얼 사운드 소리를 내는 게 영어는 이 자리가 담당해. 이걸 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무슨 용법이라 한다고 선생님들이? 효용사 용법. 의미 없어. 그런 용어는. 자, 끝이야. 그지? 근데 봐봐. 이렇게 됐어. 자, Jennifer has a lot of homework. A lot of 많은 애 뜻이라고 했어. 얘도 효용사죠. 왜냐면 명사 앞에 이렇게 와 있잖아. 얘도 효용사인 거야.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면 다 효용사야. 그래서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뭐 할? 해야 할? 끝. 두가 하다의 뜻이잖아. 하다. 그러니까 해야 할? 그냥 또는 할 숙제. 이렇게 해도 되고. 끝. 보세요. I have interesting book. 나는 가지고 있어. 재미있는 책. 그러니까 얘는 지금 interesting이 저기 형용사인데 명사 앞에 왔잖아. 지금 명사 앞에 온다고 그랬잖아. 얘는 동작이 있어 없어? 재미있는 애 뜻이야. 재미있는. 동작이 없잖아. 동작을 표현하면 당연히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영어는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동작 표현을 늘리려고 탄생했다고 그랬어. 그죠? 이거 볼까요? 이 자리 봅니다. I have some picture. 나는 몇 개의 사진을 갖고 있대. 명사 뒤에 to 부정사 맞죠? 왜 왔다고 이 자리에? 우리말 뭐 하려고? 할이나 리을 하려고. 뭐할 사진을 갖고 있어? 너에게 보여줄
사진을 갖고 있어. 근데 저거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려면 저기 어디로 가? 동사 앞에 동사 뒤로 가면 되고. 너에게 보여줄 이런 말을 하면 영어는 명사 뒷자리에 가고. 그러니까 명사 뒷자리 가서 명사를 이렇게 설명해준다 해서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건 무슨 형식이냐면 일본식 문법입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거야. 저는 일본인들 정말 싫어하거든. 일본 자체를 싫어하는데 당연히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한테 우리 조상자한테 그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조금만 공부해 보면 우리가 일본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지? 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지. 일본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 과오, 잘못된 거,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지? 전혀 뉘우치지 않는 그런 일본인들 전체적인 어떤 속성, 국민성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지. 개인적인 거에 관심,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감정은 없지. 좋은 사람도 당연히 좋지. 됐지? 이게 이제 현 선생님 법이야. 자, 그리고 오늘 요거가 이제 요게 이제 실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 번을 쓸 필요는 없었어. 효용사,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효용사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자, 두 번째. 요런 게 있어. 띵, 그리고 원, 바디로 끝난다고 되어 있잖아. 원에 천천히 적어볼게. 이거야. 뒤에 띵으로 끝나는 게 이거야. something. 그 띵이 지금 이거라는 거야.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거야. 저거. 첫 번째. 그지? 그리고 원도요. 이렇게 someone. 이렇게 적을까? 그리고 바디도. somebody. 뒤를 먼저 써야 되잖아. 이렇게 적어보면, 얘네는 대명사야, 대명사. 근데 알잖아? 우리 남자를 대신하면 정확한 사람 누군지 알잖아. 저 탐? 말이야, 개말이야. 그럼 누군지 알잖아, 탐. 그래서 he 쓰지. 그 제인, 뭐 수잔, 여자 이름 있잖아? 그녀는 말이야 하면서 she 쓰지. 그러니까 누군지 아니까 she, he, 또 그들은 그러면 they 누군지 아는데 얘네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고 someone, somebody는 사람이고 얘는 사물이고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것 그냥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얘는 영국식 영어고 얘가 미국식 영어야. somebody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집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아요. 누군지 알아? 모른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somebody야 somebody. 누군가 내 책상에 선물을 놔두고 갔어. 누군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요런 말을 쓰는 거야, 이걸.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일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일본인들이 이걸 뭐라고 붙였냐면, 이 부정이란 말이 한문이야, 한문. 안이불 자에 정할 정 자에 한문이야, 한문. 부정 대명사란 말 쓰는데, 그냥 참고로 듣기만 해. 적을 필요는 없어, 그지? 응, 대명사야, 대명사. 자, 갑니다. 아까 얘기했어. 그리고 얘네도 지금 봐. 뭐지? 얘네들도 다? 명사잖아, 명사. 그지? 맞지? 그러면, 투명사 방에 기했어, 이렇게. 끝! 우리말 무엇 같다고요? 할리울. 끝! 보세요, 여기 보세요.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Somebody, 누군가를. 얘도 명사야. 정해지지 않은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잖아. 모든 사람들은 필요해. 누군가가 필요해, 누군가가. 명사 뒤 투명사죠? 뭐 할 누군가? 사랑하다를 우리말 뭘로 바꿔? 할이나 리을로 바꾼다고.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근데 자, 두 번째. 만약에 효용사가 만약에 하나의 필요에 의해서 효용사라는 게 쓰려고 그러면 요 사이에 효용사를 요 그냥 자리야. 영어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 효용사가 오면은 효용사가 먼저 이 사이에 낑겨들어서 야야 너 저리 가봐. 에이 막 밀어버려 이렇게 툴을. 일로 비집고 들어와. 자리야 자리. 효용사 필요하면 효용사 쓰고 그다음에 투명사 쓰고. 아까 얘기했죠. 효용사는 누굴 설명하라고 선생했다고 얘도? 근데 효용사는 뭐가 없어? 동작이 없지. 근데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 뒷자리에서 동작을 표현하면 명사를 설명해 준 건 둘 다 똑같죠. 그러니까 효용사. 효용사고 얘도 효용사 용법인 거고. 그지? 효용사도 당연히 얘 꾸며주면서 그냥 우리말에 니은 사운드 그냥 붙이는 거고. 그냥 자리야. 이거 봐. Would you like something? 무언가 드시겠어요? 차가운 무언가? 마실 무언가? 그지? 그러니까 마실 차가운 어떤 거 드시겠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마실 차가운 어떤 거 이런 거 또는 차가운 어떤 거 마실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쓰면 만약에 콜드를 먼저 사이에 써주고 뒤에 투가 밀려나는 거야.
이제 사회에 들어와서 저리 가. 내가 좀 이 자리에 들어올게. 이렇게 생각. 뭐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돼야 될것 같은데? 아니다. 할. 이거는 이제 이거 뭐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것은 이다. 시간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죠? 맞죠? 요걸 줄여서 많이 쓰지? 어떻게? 미국인들 줄여 쓰는 걸 되게 편해하죠. 당연히 줄여 쓰는 게 편해. 우리도 편해. It is, 꾸지꾸지 꿋꿋하게 발음하는 것보다 is, 편하게, is, 이렇게. 자, 봐. 보세요. 그냥 그대로야. 그것은 시간이다. 이거 뭐죠? 명사죠. 명사 뒤에다가 뭐 붙여? To. 그럼 뭐 한다고요? 얘 꾸미는 소리면 뭐것 같다고? 할. 이거 또 똑같은 명사형법이야.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쓴다고. 그래서 이것처럼 Let's go! It's time to go swimming. 수영하러 갈 시간이다. 엄마가 우리 이러니 야, 이제 자러 갈 시간이야. 영어로 It's time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자, take a break는 휴식하다야. 거기다 to를 붙였죠? 동작표현 이제 늘리는 거지. 자리를 보니까 어디 자리야? 명사 뒷자리잖아. It's time 뭐할 시간이다? 휴식할 시간이다. 휴식을 가질 시간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자, 우리 점심 먹다 어떻게 쓰죠? 그렇지. 야, 점심 먹을 시간이야. 어떻게 하지? It's time to have lunch. 물론 to를 붙여야 되지. 그지? 동작표를 늘려서 명사 뒷자리 가는 거니까. 이 time이라는 명사 뒤에 떡까지 붙이는 거니까. 뭐뭐 할 시간이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야. 야, 공부할 시간이다. 공부는 그냥 스터디잖아. 그럼 친구들한테 야, 공부할 시간이야. 영어로 어떻게 돼? It's time to study now. 뭐 이렇게 그지? 지금이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가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Go to school 아닙니까? 그럼 야, 학교 갈 시간이야. 영어로 어떻게? 학교에 가야 할 시간. 아니야, it's time to go to school. 투를 붙여야 되지, 당연히. 그럼 그 이제 time이라는 말 뒤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죠. 이 전체를, 그지? 이렇게. 영어는 자리.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 내가 아는 표현 가지고. 자, 끝. 지금까지 배운 게 뭐라고요? 무슨 용법? 학교에서 배우는 회원사용법이라고 해. 누가 만든 거? 이렇게 책에 정리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표현 만든 거? 일본인들이 만든 거야. 나는 일본인, 일본식 문법을 가르치지 않아. 절대로.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했어. 절대로 나는 살면서 일본인들이 만든 체계를 쓰지 않겠다고. 지금 우리가 독립한 지 오래됐잖아.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하다가. 그지? 영어는 아직도 독립이 안 됐어. 지금 계속 일본인들이 만든 거 지금도 쓰고 있어. 영어 선생님들 다. 언제 독립할지 모르겠어. 내가 그걸 노력하려고 이 영어 교육에 뛰어든 거야. 바꿔보려고. 일본식 문법을 다 없애버리고 가장 한국스러운, 그래서 내가 닉네임이 그래서 민족의 영어인 거야. 그래서. 가장 한국식의. 한국인이 다시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 그 일본인들의 폐, 일본인들이 만든 그런 걸 우리는 쓰지 않겠다. 왜냐면 얘네들이 먼저 그 영어를, 얘네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했고, 먼저 좀 잘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막 이런 걸 책을 썼어. 막 문법책도 쓰고 먼저 썼다? 근데 어찌 보면 일본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책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 책을 그대로 따서, 본 따서, 또 책을 만들고, 또 그걸 본 따서 그대로 흉내내서 또 똑같이 가르치고. 그게 몇년된줄 알아? 70년 동안 지금 하나도 안 변하지 않았어. 70년 전에도 뭐라고 배운 줄 알아? 명사전법.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하고 명사전법. 형용사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할 때는 이걸 형용사법이라고, 명사전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걸 역할하고, 그리고 부사전법이 있는데, 부사전법도 그냥 원인, 결과, 판단, 목적어, 그다음에 막 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준동사고, 저뭐 이게 품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서 이게 투 부정사라. 이게 70년 전에 시작됐어.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배웠어. 너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 배웠어.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 근데 원장님은 전혀 다르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근데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훨씬 쉬워. 그치?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유튜브에 가서 투 부정사 설명하는 거 전국에 있는 선생님 다 찾아서 한번 봐봐봐. 어떻게 설명하는지. 원장님하고 오늘 배운 거 비교해 봐봐. 알게 될 거야. 자, 그렇습니다. 4번은 조금
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한 번만 건드려주고 갈 건데 에이씨 갑시다. 자 이것도 똑같긴 똑같아. 자 봐. 읽어볼게. I have a pen. 나는 펜을 갖고 있어. 펜슬. 연필을 갖고 있어. 일단 똑같죠. To. 명사 뒤에 to 부정사야. Write with. 근데 여기 뒤에 전사가 하나 뭐가 하나 끼어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어 뭐라고요? 요거 자리. 그죠? 명사 뒤니까. 얘 꾸며주면서 우리말 무엇 같다고? 할 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I have a pen. 나는 펜을 연필을 갖고 있어요. 연필 하나 갖고 있어. 뭐 할? 쓸. 끝. 먼저 이거부터 가볼게. 또 She has no house. No house니까 집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집이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녀는 집이 없어. To live in. 어? 얘도 뭔가 지금 전사가 하나 왔는데 아, 신경 쓰지 마. 영어는 자리가 더 중요해. 그래서 뭐 할 집이 없어? 살. 우리는 살다를 우린 단어를 바꿔. 영어는 to를 붙여서 정해진 자리에 가. 그게 우리말의 리을 사운드가 이 자리야. 바로 명사 뒷자리. 명사라는 체계의 뒷자리 옵니다. 자 하나 더 갈게. There is a chair. There be 배웠죠. 있단 뭐가? 의자가 있어. 그거 잘 썼지? 자, to 우리 한국말에는 앉다가 있지. 그지? 영어는 sit이야. sit. 그지? 근데 to를 붙여서 어디야? 자리 확인해보면 명사 뒷자리죠. 그러니까 뭐 할 의자가 있어? There is a chair. 앉을 의자가 있어. 끝.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전사가 왜 왔냐라는 거지. 그냥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얘가 하나의 이런 표현이야. 이렇게 보면 나는 쓴다 그러면 당연히 뭐를 쓴다.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을 뱉을 수 있고 뭘 가지고 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너 펜은 네가 펜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치? 펜을 쓰는 게 아니잖아. 그치? 펜을 갖고 있는 거지. 책도 네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책을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뭘 가지고 쓴다 그러면 I write with야. 이렇게 갖고 있는 거니까. With a pencil. 연필을 갖고 쓴다. 이거죠, 그죠? 그지? 그래야지만이 여기 전사가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그지?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고, 얘 없어지고, 필요의 문장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쓴 거야. 나는 펜을 갖고 있어. 얘를 먼저 쓴 거야, 명사를, 그지? 얘가 빠졌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대로 남아있어야잖아, 이렇게, 그지? 맞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쓸? 이런 식으로 쓰니까 뭘 붙여야 돼? To 붙이고 write with. With가 가만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아까처럼 with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앞에 있는 얘가 있으니까 여기다 또 쓰면 안 되지. 또 쓰면은 이건 말이 막걸리가 되고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여기 있는데 또 여기다 쓰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또? 이것도 되게 쉬워. 여기 왜 in이 있냐면, 자, 우리, 나는 집에 산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이거는 그냥 산다고. 집에 산다면, in the house야. 그지? 이거 없으면은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면 귀신이야, 귀신. 집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집과 함께 살거나, 뭐, 집을 살거나, 그것 자체가 대상인 거야. 목적어가 되고. 집에서 산다 그러면, I live in the house. 이렇게 사잖아. 난 서울에 산다 할 때도, I live in Seoul. 양평에 산다 그러면 I live in 양평. 이렇게 함께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얘를 없애고 아까처럼 그녀는 집이 없다고 그랬잖아. 아, 이거 간단히 쓸게. 나는 집을 가지고 있어. A house, 집을 하나 갖고 있어. 그죠? 얘가 이제 이 표현을 먼저 썼어. 그러니까 얘가 없어졌잖아. 이 표현은 이제 그지 명사 꾸며주면서 살 집이 있어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럼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이것도 영어가 아니야, 그지? 그럼 동사가 두 개잖아. 가지고 있다, 살다. 이상한 말이 돼. 그래서 우리는 토시, 영어는 투시워서 자리.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이게 남아있는 거잖아.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정도만 살짝만 봐도 돼. 이렇게. 전치사의 뒤에 이제 대상이 앞으로 나가면서 명사 표현이 있으면서 전치사는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의 표현으로. 이제 얘는 이제 2학년 넘어가면 3학년하고 요 사이에 내신 시험에서 물어보긴 해. 문제화 되긴 해. 왜냐면 이런 경우지. 예를 들어서 저것처럼 앉을 의자가 있다 했어. 그지? There is a chair.
to sit.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 쓰다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 의자 위에 앉는 거잖아. 접착되는 건 뭐든 다 뭐 쓰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든, 이렇게 붙어 있든, 여기에 붙어 있든, 천장에 붙어 있든, on인지,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문장이 이제 뭐, 1, 2, 3, 4, 5번이 많이 내려왔어. 그지?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얘 틀린 거야, 그지? 왜? 여기 지금 뭐 하나 없어.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의자를 앉는 거란 거야. 의자를 앉는 거가 없어. 의자 위에 앉는 거지. 틀린 문장이야. 물론 쓸 필요 없어, 객관식은. 4번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신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고.